걸으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뭐죠? 뭐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부라고 하죠. 네, 어부라는 직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어부를 하려면 가장 낚싯대가 중요한 것 같다. 또 물이야? 구물이 중요할 것 같다. 네. 뭐야? 아, 잘 안 돼. 돈? 에? 운이요? 운이 좋아야 될 것 같다. 또 어부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아, 일단 신거 말고 또 다른 신거 없어요? 어, 먹잇감. 틀렸어. 어, 배. 배가 필요하다. 마지막 한 명만 더 물어보자. 어, 오케이. 물고기가 중요하다. 틀렸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 한 명만 더 하기로 했는데 답 맞출 수 있겠어요? 오케이. 에이, 말해봐요. 반사신경. 오, 반사신경. 이렇게 물고기 탁 낚아 올라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비슷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체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부는 물 위에서 장시간 항해하기도 하고 고된 노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체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낚시 해봤어요?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면 너무 힘들어요. 네, 해봤어요? 엄청 힘들지 않아요? 밤샘 낚시 해봤어요? 안 해봤죠? 전 해봤어요. 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의 직업이 어부였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나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추측컨대 체력이 좋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제자들이 쉴 새 없이 돌아다녀요. 뭐 하려고 돌아다니죠? 전도하려고 막 돌아다녀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엄청 많이 돌아다녔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네, 근데 이 어부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되게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냥 어부는 물고기 잘 낚는 건데 왜 사람을 낚는다고 얘기할까요? 아마 예수님이 너희들이 깜짝 카메라, 몰래 카메라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를 되게 하겠다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깜짝 놀래키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돌아가는, 배우고 돌아가는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함께 이미 여기 가운데 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 그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인 제자들을 너희들을 일로 와 나 따라오렴 하고 부르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함께 읽었던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자막 나올 텐데 우리 함께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맥에 따라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회복시키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예수님 바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중에 예레미야서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아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들이 유다 백성을 잡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는 마냥 사냥꾼들을 이 땅에 보내어 모든 산과 언덕에서 그리고 바위 틈에서 유다 백성을 사냥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람들로 내가 제자들을 부른다.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해보고 내가 어부라고 생각해보고 어부인 나에게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정확해요. 성경 말씀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들이 못 알아듣고 또 혼란스러워했어요. 매우 놀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하는 그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감정기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간섭을 매우 많이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해해서 들리기도 했어요. 아, 로마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 말씀으로 오해해서 들은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라고 하고 질문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인구나 하면서 쫄쫄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공생 기간뿐만이 아니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어부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딱 한 번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놀래서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나 모른다니까요. 라고 세 번 부인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있는데요. 그 제자 이름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부인하기도 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의 삶 속에서 평생토록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상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다니고 전파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깔끔한 옷을 입고 옆에 딱 성경책 끼고 교회로 향하여 가는 사람. 이 사람 보면 무슨 사람으로 생각돼요? 대단한 사람? 너가 그 대단한 사람이네? 오늘 딱 이쁜 옷 입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치? 대단한 사람. 그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알 수 있어요? 나 기독교인이야라고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볼지언정 막 사랑하는 사람 이런 답 안 나와요? 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손해볼지언정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상징적인 어떤 심볼 그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다녔어요. 어떤 상징을 가지고 다녔냐면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물고기 상징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투스를 가지고 다녔다.
여러분 제가 헬라어 단어를 하나 알려줄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야 물고기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뭐야? 라고 하면 따라해서 봅시다. 익투스. 익투스가 그래. 여러분 단어 하나 외운 거예요? 자 여러분 물고기 헬라어로 뭐죠? 아 여러분 100점짜리예요. 방금 정답 맞혔어요. 익투스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처럼 십자가 모양이나 뭐 그런 것들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니라 익투스의 모양을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이 나타내는 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의미는 이것이었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글자와 네 번째 글자를 통해서 떼우 히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 이 소테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며 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순히 나는 어부이기 때문에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다닌 게 아니라 이 익투스 첫 글자들을 하나씩 따면서 그 글자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았던 것이죠. 그 의미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바로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최종적으로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자들은 1세기 당시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 회복을 이야기해준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살았어요. 끝까지 이 상징에 담긴 의미를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면 중요하다는 거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을 낳는 어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겠다. 아니 이런 제자들에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어린 성도님들 뿐만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다. 이 의미는 바로 세상을 올바르게 회복하도록 그 일을 감당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올바른 정의가 깨끗하지 못했을 때 깨끗할 수 있게끔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공평함이 없을 때 남들 다 거짓말치고 할 때 나는 공평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거짓으로 빠져있을 때 거짓에 대항하여 진리이고 진실을 알려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이 무당과 우상신앙을 섬기고 있을 때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감당해야 할 어부로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내가 감당해야 할 어부로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람을 낳는 어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낳는 도시 어부. 시작!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서 살아가죠? 도시에서 살아가요. 안산 도시인가요? 네, 야, 일부에서는 도시라는 말이 잘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난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도시 아니에요? 도시죠. 이 도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되는데요? 환경을 위해 작은 실천하는 것. 내 이웃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관심과 사랑. 어떤 친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친구를 향해서 올바른 길로 알려주는 것.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나 또한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도시 어부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되게 짧죠? 너무 저 박수 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을 우리가, 내가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소년버린 성도들,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살아요? 그렇지. 그런 답들은 하나씩 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너만의 답을. 내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주신 기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낳는 업으로 불렀다. 내가 너희를 이 도시에서 안산에서 업으로 불렀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학년 6학년이잖아요. 앞으로 커가면서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른 소리죠. 성공해야 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해요. 공부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성공 지향적인 말들을 할 거예요. 진짜 이것이 성공일까요? 삶의 가치를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도시업으로 부르시는 소리와는 다른 소리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소리와는 다른 소리인 것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본당 소년버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경의 소리 중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내는 본당 소년부의 어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거 하나 꼭 기억하고 나가기 위해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부라고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냥 하면 좀 그러니까 오른손 한번 높이 들고 어부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저보다 큰 소리 내면 한 번에 끝나고 아니면 두 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오 제일 컸어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업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본당 소년부 어린 성도님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이 땅에서 도시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는 거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불렀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땅에서 도시에서 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